자, 뭔가 마음이 안 해. 어? 곧 빨무를 하고 싶으면 방송을 켜. 방송하고 싶으면 빨무를 해. 예. 자,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네, 이해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셔츠, 이거 국포시장에서요. 예. 시장에 그, 저, 예. 셔츠 되게 저 싸게 팝니다. 슬림 핏으로. 예. 아, 노멀 핏. 아, 너무 크더라고요. 슬림 핏으로 딱 해가지고. 딱 몸에 딱 맞게. 스타 말고 다른 게임은 안 합니다. 예, 저는 무조건 스타만. 게임은 뭐 살면서 이 한 게임만 하면 됩니다. 예. 아, 근데 테트리스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아. 나 진짜 그 한 게임 테트리스, 넷마블 테트리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카테트하고. 테트리스가 진짜 최고의 게임인데. 오케이. 아, 예. 우리 편 일단 저 가스를 좀 빨리 갔어요. 가스를 빨리 갔고. 아, 이 친구 노 스포닝스의 해처리 상당히 과감한 그런 플레이 구사하고 있고요. 일단 정찰 통해서 상대 이 정도 부터 일단 파악을 하고 일단 포스 일단 원게이트에 뭔가 또 예. 아, 저 또 이상한 짓을 또 하네요. 바로 이거는 칠럿이 9시로 달려가서 상대 일부를 한 부대만 잡으면 됩니다. 한 부대만. 예, 한 부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부대만. 한 부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뭔가 조금 깨림직하죠. 그러면 구석을 체크해가지고 상대가 포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 예, 이런 거 바로 살려주고요. 예, 어, 포토 짓네. 어, 안녕. 하면서 안쪽부터 들어가서 그냥 상대를 그냥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자. 자, 뭐, 일부 난리 났네요. 한 마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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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이 방금 묶었어 날. 하나. 자, 좀 빨리 테크 타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테란 있을 때는 항상 몰래 베럭을 조심해야 돼. 몰래 베럭에 또 탑에서 또 약간 일부러 꼽히면 상대 기분이 언짢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포토를 갖다가 안전하게 4개 정도 이렇게 딱 채워주고. 자, 그리고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상대 러시 오는 것만 좀 잘 막아주고 결국은 저그 키우기, 투저그 키우기. 잘 키운 투저그, 예, 열테란 안 부럽죠.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은, 데이트 지어주면서, 사가스, 깔끔하게 지어주면서, 입구를 살짝 막아줍니다. 입구 방어가 잘 돼야지만이, 테크를 좀 시원하게 탈 수 있어. 그러면서 아두. 아둔 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입구에는 포토를 좀 최대한 한 6개 이상 정도는 조금 해줘야 이제 마린 메딕이 조합돼서 들어올 때 조금 그나마 조금 잘 버텨요. 이쪽에 그리고 자, 만약에 지금 포토를 안 찍고 있는데 만약에 마린 메딕이 딱 들어온다 그럼 뒤로 쭉 빼가지고 포토를 끼고 싸워줘야 되고 포토 추가적으로 여기 좀 더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죽어요. 지금 타이밍 같은 거 보면 제일 좀 취약한 타이밍. 뭐 테크를 타면서 포토에 약간 의지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위험한 타이밍. 지금 들어오면은 맞게 상대 이제 까다롭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 테크를 좀 늦게 타려고 했는데 이 상대가 일단 포토 그리고 이 친구도 포토기 때문에 원래는 얘 둘이가 질럿만 하고 한시가 마린메딕만 한다 그러면은 테크를 최대한 늦추고 다 캐논을 갖다가 이제 안쪽에 한 10개 정도 지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 쪽으로 가면은 질럿을 보내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상대 맞춰서 상대 근데 째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째는 거예요. 도 좀 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꾼은 계속 뽑아가지고 일단은 밑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될 때까지는 일꾼 계속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미네랄이 한 10덩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일꾼을 많이 뽑아도 넥서스도 두 개에서 뽑았지 얼마나 뽑겠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한 10분 정도까지는 일꾼 계속 뽑아주면서. 미네랄이 확 불어날 때까지는 계속 일부러 보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 편, 자, 히드라는, 예, 어느 정도. 예. 히드라를 뽑을 정도의 시간이 됐네요. 7분 정도 되면 히드라가 나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린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예. 한시랑, 예. 아, 이 마린 한 마리씩 일단 보내보면서 일단 무슨 체제인가 이게 좀 궁금한 거 보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셔틀이 속업이 딱 되면은 항상. 되고 나서 이렇게 좀 들어가주는 것이 좋고 테란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커세어를 좀 섞어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커세어가 몸빵을 치면서 셔틀 안쪽까지 가서 애쉬브 있는 쪽에 미대로 확 그냥 예, 꼭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원을 채취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를 쭉 늘려가지고 200차가지고 확 그냥 예, 밀어버리는 예. 서지컬 뭐 스트라이크라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서 팔런 채워주고 견제 견제를 계속 해주는 거. 일꾼이 죽는 것만큼 되게 짜증나는 게 없어요. 기분이 좋다가도 일꾼 죽으면 되게 사람 빡쳐요. 얼마나 빡치는지 모릅니다. 병력 죽는 것보다 뭔가 일꾼 죽는 게 더 짜증나죠. 예. 왜냐 내가 처음에 이렇게 좀 노가다로 이렇게 약간 모았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잃는다고 생각하면 뭔가 나의 정성이 그냥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일단 먼저 선빵을 이쪽으로 치겠습니다. 치면서 이제 게이트를 늘려줄 거예요. 늘리면서 한 6개, 한 12개 정도 지금 돌려주시면 되고 계속 뽑으면서 미니맵을 지금부터 좀 잘 보고 있어요. 내가 견제를 하기 때문에 상대도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소급이 됐기 때문에 상대 빠르단 말이죠. 자, 쭉 가면서 포토가 있는 쪽에는 벌써 칠럿을 먼저 내려주면서 예의주시하고 칠럿을 먼저 떨가지고 그 다음에 3개 드랍 해가지고 삐까어 즈와나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은 상대가 예, 기분이 살 더러워지죠. 자 그러면서 이것도 11시 쪽으로 경유해서 들어가면서 얼굴을 삐까어 즈와나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편 저기가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한시를 걸어받고 있는데 한시는 테란이기 때문에 테란은 저런 식으로 정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히드라가 거의 뭐 속이 그냥 고기밖에 안 돼. 예. 딱 그냥 이 히드라 죽은 거 이렇게 불판에 딱 얼려가지고 그냥 예. 바로 뒷고기처럼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11시 빈집 가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 칠러부터 떼가주면서 keeping your mayor. 예. 떼가주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 뭐 삽질 한번 해봤고요. 예. 일부러 삽질하는 것도 힘드네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커세어를 일단 섞어서 같이 얻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자, 지금 우리 편, 히드라가 지금, 한시 쪽으로 꼬라박는 평단 상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완전 거의 뭐 기부하는, 예. 전재산을 그냥 기부해버리는. 모르고 나의 전재산인지 모르고 그냥 다 기부할게요 해가지고 기부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쭉 들어가면서 일단은 컨셉 두 마리를 앞세워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칠러 먼저 한 마리 들어가주면서 3개 드랍 하면서 이군 삐까 수 또 예 또 성공 못했네. 뭐지 왜 이렇지? 예
약간 의문인데요 갑자기. 예. 뭐 견제를 지금 컷을 두 마리를 섞었는데도 지금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뭔가 약간 운빨이 약간 좀 안 맞거나. 예. 오늘 밖에 나가면 약간 똥 맞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까마귀 약간 똥 맞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약간 루트를 좀 바꿔가지고 약간 좀 왼쪽 밑에서 약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끔 가스를 채취하는 일꾼 때문에 약간 밀치기가 되는 바람에 핫템이 방금 이러면서 약간 정신 못 차리고 해.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테란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헬프를 가는 모습 이런 거를 바로 그냥 같이 히드라와 함께 들어가면서 이런 거를 가면서 예 오케이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삐까수 자 그렇게 하면서 대각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서 칠러부터 떨가 주고 칠러부터 일단 먼저 떨가 주고 삼계드랍 하면서 하트 내리기 기다렸다가 이제 삐까주 이건 통하는 게 이건 딱 통하죠. 네. 이거 딱 돼야 되는데 그 견적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놀랬어요. 왜 실패했지? 그래서 테란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헬프 가다가 굴러간 상황이죠. 자 그래서 헬프로 갈 때도 어느 정도 자기 그 꼬라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말했죠. 이 꼬라지를 알아라고. 예. 근데 명언이에요. 이게 명언입니다. 들어가면서 일단은 흰색 흰색을 경유해서 일단 일꾼 조져놓고 또 다시 9시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아이템플러 먼저 들어가서 삐까추 해주고 반대로 올라가가지고 풀어줄게요. 예. 그래가지고 예 입구를 상당히 잘 막아놨는데 입구 저거는 그냥 보여주기 예 보여주기 용이죠. 예. 공직은 요거죠. 삐까삐까 수고하는 입구리 사라지면서 상당히 상실감 다 잃었다 예 그런 타짜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악의 모습이죠. 예. 분명히 바탕께 이러면서 패건드지만 손 날라가 본게 하면서 그죠? 고니에게 쳤을 때 이제 약간 분노를 이제 삭히지 못하는 그 멘탈 다 파괴돼가지고 그죠? 사쿠라네? 예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드라곤이 지금 계속 좀 묶여가지고 뭐 하는 거 모르겠어요. 아 내가 답답해 죽겠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꺼내줍니다. 꺼내주면서 이렇게 빌려주고 질럿으로 일단은 뚫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드라곤 좀 답답하지? 드라곤이 약간 좀 뇌가 약간 예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예, 뇌를 열어서 우동사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예 일단 갖다 박아주고요. 네. 어우 저런 조합은 예 일단 땡질럿이 좀 좋구요. 질럿과 템플러 질럿 템플러 조합이 상당히 그 온리 드라곤한테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상황을 연출해. 상대가 드라곤을 상당히 예 드라곤 상당히 잘 뽑네요. 키보드에 누가 보면 D밖에 없는지 알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가스 해주고 하나 둘 셋 템플러가 없으면 조금 이게 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템플러를 조금 섞어주면서 까리하게 뚫어주는 거죠. 당분간은 전 저 친구가 지금 상대 방어를 잘할 거예요. 예. 당분간은 방어를 잘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하템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주는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어떻다 200이네요. 그죠? 계속 넣어주면서 하템 요 마나 업도 조금 해주는 게 좋아. 아 또 배신을 합니까 선생님. 아 정신 못 차리고 왜 배신을 하세요. 좀 이상하더라 그러니. 11시 배신 이거랑 맞아 내가 미쳤어. 이거랑 맞아 내가 미쳤어. 요거랑 맞아 내가 미쳤어. 저런 배신하는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어? 저런 친구들은 진짜 싹수가 약간 노란 친구인데, 자. 배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초를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꼬라지를 알아야지. 소크라테스 말했어요. 니 꼬라지를 알아라고. 예.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꼬라지를 알아라고. 니 꼬라지를 알아라고. 예, 말했습니다. 니 꼬라지를 알아라고. 니 꼬라지를. 니 꼬라지를 알고 삐까삐까쭈
네 꼬라지를 알아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삐까 삐까 쭈악! 예. 폭탄 드랍, 이 폭탄 드랍이 올 수가 있어요. 깜짝이야. 서프라이즈 한 친구네. 서프라이즈. 어? 근데 서프라이즈 한 친구예요. 야, 근데 이게 둘이 또 손잡은 게 웃기네, 그죠? 응. 야, 둘 웃긴다, 에? 응? 둘이 또 손잡고 또 하는 거 봐라, 쟤. 못된 거죠. 저 9시 똑같은 놈이야, 저거. 응. 어? 동맹이가 오케이 해서 하면서 뭐 좋다고 뭐 받아들였겠죠. 예. 나 싹 놀았네, 그냥. 자. 엄마 다 죽었다만 임마. 어? 우리가 유리해요 지금. 그래도 여기 있지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따라란 따라란 짠 따라란 따라라란. 아 미친 듯이 깔끔하네. 어? 아 이거 털었어야 되는데 씨. 따라란 따라란 짠 따라란
따라라라란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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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금 줄여 놓는 것이 토스의 힘이라도 토스의 힘이라도 지금 줄여 놓는 것이야. 피카 피카 소원아 피카 오 피카 오 소원아 소원아 피카 피카 오 소원아 피카 피카 오 소원아 잘 맞고 있어. 좋아요. 정말 어? 좋습니다. 아서 그냥 비카 비카 오즈우아나 되줘야 되겠네요. 3 2 1 비카 비카 오즈우아나 오케이 오킬 요 메이 엔나 아 방어 진짜 잘해놨네. 이제 비카 비카 오즈우아나 대신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 비카 비카 오즈우아나 피카 피카 소원아 피카 피카 소원아 뭘 시원하네. 한 번 더 간다. 비카 비카 소원아 오케이 오케이 비카 비카 소원아 소원아 라바가 놀고 있다. 그건 나의 비카 비카 어 주원아 때문이죠. 주원아 비카 비카 주원아 피카 피카 수원아